예, 질의하겠습니다. 정의용 실장님. 네. 좀 전에 노영민 실장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일을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했다고 그래요. 저 이거 동의 못합니다. 이거 환상입니다. 지금도 어저께도 미사일 쐈어요. 지금도 북한 미사일 핵무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북한이 저 핵무기를 저렇게 갖고 있는 한 전쟁 위협이 제거된 겁니까? 전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우리가 지금 말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전쟁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의 선의에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평화 공존을 원하는 거지. 북한은 핵무기 있고 우리는 없는데 이게 전쟁 위협이 제거된 겁니까?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그게 어떻게 잘한 일입니까?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도대체 어디에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 최종 목표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북을 관여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함부로 예. 그 전쟁을 일으킬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네. 이번에 북한의 본질을 예? 북한의 환상을 깰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0월 15일 날 월드컵 예선 무관중 무중계 경기요. 거기에서 우리 진짜 황당했습니다. 왜 그때 경기 영상 훈 영상으로 국민들한테 안 보여주십니까? 방송에서나? 예, 우리 정부로서도 그 훈 영상에서요.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욕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거 국민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저게 북한이다. 환상을 깨라. 그 선수들이 그 감독들이 위에 지시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리 그냥 치고 들어가라. 태영호 말해서 골 넣으면 다리 부러졌을 거다.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 말마처럼 공포를 느꼈다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보여주세요 국민들한테? 그 방송 그 녹화 테이프의 질이라든지 분량 같은 것이 방송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 테이프가요 불량하더라도 아니 쇼하는 건 다 보여줬잖아요. 북한에서 쇼하는 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 북한이 이런 나라구나, 진짜 반인권 국가구나, 파쇼 독재 국가구나, 1인 수령 국가구나, 이런 거를 국민이 알게 해주세요. 가짜에 위장된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그래야 북한의 본질을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저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보통 국가입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북한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한 거를 제일 치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외교가 있습니까? 뭐 혹시 김현정 차장이 말씀하실래요? 곧 외교부 장관 가신다는데. 소문이 그렇던데.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는 안 왔으면 하고. 하여간 대한민국에 외교가 있습니까? 글쎄 의원님 다 글쎄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까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중국, 일본, 미국한테 개무시당하고 있어요. 국격, 자존심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외교관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정부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영민 실장님 주중 대사 갔다 오셨죠. 사드 이후에 한한령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3불 약속까지 했습니다. 굴욕적인 3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진핑 우리나라 한번 오지 않고 대통령 가면 혼밥 먹이고 그래요. 요번에 미국의 뭐 이스트먼 피라모니 80명 공연 가는데 한국 국정자만 비자를 안 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안 갔습니다. 중국이 이래도 됩니까 우리한테? 제가 뭐 말씀드릴까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제가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1번 보세요.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그랬어요. 강제징용 판결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본하고 빨리 만나서 뭐 해라 그랬더니 이걸 뭐 토착 외군이 막
그 또 뭐 몰아붙였어요. 친일파라고. 요번에 이낙연 총리 가서 신서 줬는데 아베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요번에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다음 달에 참여원 의장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겠다면서요. 일본이 더 고자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으면 우리 또 토착이고 친일파 소리 들었을 거예요. 어? 왜 집권당에서 가서 이 문제 내 이렇게 된다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의원님 어? 저희도 일본에 대해서는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다 하면서 아니, 한편으로는 다 굉장히 단호하게 뭐 우리가 무슨 완전히 약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외교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드린 거고요. 미국 보세요. 트럼프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이 동맹 중 최악이다. 미국을 제일 많이 벗겨먹는다. 그리고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한미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발언한 내용이고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하다고요?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미 동맹 관계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 대학교의 관현악단 방문과 관련해서도요. 우리 그 한국인 단원이 비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문제가 비자 신청을 확인했는데 비자가 거절된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상당히 오버였다는 걸 저 말씀드립니다. 그러고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 관리가 취소미와 복원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 일본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그 희망은 저희한테 전달해 오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외교를 그러나 의원님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 물론 그렇죠. 일본이 우리한테 취한 조치로 그러니까 제가 조치를 보면 지소미아를 절대 연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외교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네. 뭐 의원님 지적하신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아주 기본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과거 우리 정부가 주변국들한테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에 무슨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우리 외교를 이제 정상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시간은 수고하셨습니다. 자.